다음 소식입니다. 경기형 청전하천 공모사업 대상지로 양주 이밤천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형 청전하천 공모사업은 하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 혁신 공간을 만들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인데요.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밤천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먼저 이 이밤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중에 이제 관광 균형 발전형 분야에 최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밤천은 양주시 남면 시남리에서 바로나에서 상수리 신천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입니다. 남면 지역을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동두천, 연천, 의정부, 서울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아름다운 감악산과 시남 저수지 등 주변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감악산 관광객을 비롯하여 군부대 면회객 등 유동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최종 선정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디자인 씽킹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 서명 운동을 하고 환경 하천을 위해 무단 투기 방지 및 깨끗한 남면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기에 우리 이반천이 최종 선정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0억 원 이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곳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네, 하천 사업은 3개의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산 체육공원 앞 상류부는 대표적인 수변 문화 공간으로 물놀이장과 친수 데크장 광장 등을 조성해서 친수에 특화된 구역으로 조성하는 관광 레저를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중류부는 힐링존으로 명칭을 하였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로와 순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넓은 둔치에는 가든을 조성해서 SNS 등에 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류부는 국화천의 신천인 자전거 도로와 연결해서 동두천, 연천, 의정부, 서울로 자전거를 타며 쉴 수 있는 휴게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양주시가 이번 쾌거로 또 지역 하천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주의 가치와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관광, 체험, 휴식 등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서 이반천의 친수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 지역과 관광 체험의 연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군부대 면회객과 유동 관광객을 유치해서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이었습니다.